그동안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시켜 주시기 만나니 감사합니다. 감기 들어서 못 나온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에어컨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충성된 종들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지켜서 헌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곳에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난 헌신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에게 진짜 박수 치고 싶어. 이게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4시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됩니다. 적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두세 사람이 넘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더 중요시 읽었어요. 나는 딸란트의 비유. 두 딸란트, 세 딸란트, 다섯 딸란트 이렇게 줬는데도 가지고서 그걸 달란트를 활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활용하는 사람 때는 걷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적은 거라도 열심히 하면 큰 것으로 맡기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적은 일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적은 일 같아요? 큰 일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래요. 요새 목회하십니까? 네. 어디서 하십니까?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세계를 향해서 나는 목회하는 그런 마음을 한다 할 때, 그렇군요. 명함 있으세요?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명함도 안 갖고 다니니? 그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그 전화 80 넘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랬어요. 내 방송을 듣고 싶으더라. 인터넷 복음 방송 그 번호를 적어주면서 www.goodnewsusa.org 그걸 찍어주면서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들어가 봤나 봐. 근데 내 설교를 본 게 아니고 딴 분 건 보고도 은혜를 받았대. 그 이 배경이 아주 세계적이더래. 그래서 배경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그 말씀보다도 그 방송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창기 목사를 찍어보시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찍어보는지 아무튼 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는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 거기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홀사모들이 많이 나와요. 홀사모들.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 그분들한테는 핸드폰 달려가지고 안창기 목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길 들어가세요. 그 홀사모들이 한 번 보더니 두 번 보고 자꾸 봐. 댓글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목회 아니에요? 꼭 뭐 어디 가서 사례를 받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나는 억탄이 자랑하는 것보다도 명함 없어도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전할 때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은사가 다 틀려요. 김정은 목사님 은사가 틀리고 김치수 목사님 은사가 틀리고 우리 저 정성국, 박승국, 정원수 다 우리 은사가 다 틀려요. 근데 저는 전 말 주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구수하게 누룽밥같이. 응? 누룽밥은 구수하잖아요. 돈가스나 칼국수나 짜장면이나 그런 거는 사 먹는 거지만 누룽밥은 안 사 먹어. 요새는 또 팔더라고. 구수하게 끓여가지고 먹이면 그것이 어느새 여기 사전에 보니까 누룽밥이 그렇게 좋은 거래네. 그 타가지고 효소가 돼가지고 사람도 오면 좋은 것이 누룽밥이래. 그냥 제 설교는 누룽밥이에요. 그러니까 누룽밥 오늘 잡수는
생각하고 누른 밥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문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 손에 잡힌 일꾼, 또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기도. 저는 설교 제목부터가 사명자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이 뭐죠? 박 목사님? 모를 거예요. 물어보는 내가 등신이야. 뭘 물어봐. 그냥 하지. 오늘 설교 제목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다 한번 크게 한번 해요. 시작. 충성된 일꾼. 빌빌하는 일꾼이 아니고 충성된 일꾼. 근데 분명히 빌빌하는 사람은 본척만척 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 주의 일을 하려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응? 사람 마음에 합한 자, 세상 마음에 합한 자, 세상에 막 돌아다니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야 목사가 멋지다 그런데 멋지긴 뭐가 멋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진자입니다. 그 사람이 스타예요. 스타. 별을 단 사람이에요. 우리도 군에 가면 별이 최고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스타예요. 하늘의 스타. 할렐루야. 하늘의 스타의 직분을 받았으니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일꾼이란 말을 내가 성구사전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야?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벤허. 예? 그 벤허의 배미창에서 이거 배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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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이게 북소리에 맞춰서 퉁, 퉁, 퉁. 이렇게 쳐야지. 그냥 지 멋대로 치면은 짐은 배가 나가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일꾼. 일꾼의 참뜻은 배미창에서 배 노를 짓는 사람. 이것만 여기다 머리 두고 가도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일꾼은 노를 잘 지어야 되겠어요? 막 아무렇게나 지어야 되겠어요? 잘 지어야지. 일꾼은 잘해야 돼. 그런데 제목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일꾼. 근데 일꾼을 한글 그 사전에서 보면 품싸꾼 그랬어요. 돈을 받고 이런 사람. 어떤 일이든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야. 아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그게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는 그게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꾼이 아 난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아 난 장가 들어야 돼요. 나는 시집 가야 돼요. 아 소 팔러 갑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러고서 못 나온다면 그건 일꾼이 아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만 일을 시키는 자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가 그러니까 하루 허겠지. 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들어야지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요즘에 제가 나이가 한 70이 넘고서 이제 80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어우 세월이 화살같이 빨라. 근데 어떤 우리 친구분들이 그래. 70에서 80을 훌륭 가는데 80에서 90까지 가는 데는 힘이 굉장히 들대. 왜? 늙어서 근력이 없으니까 일어나기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조심해 먹어야 되니까 80에서 90까지는 조금 느린 것 같은데 70에서 80까지는 쏜살같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지금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 들어오고 얘기를 하기를 야 요새 날씨가 더워서 내 월요일 날은 뭐 97도 100도가 넘는데 내 막 그러길래 내가 에어컨 안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대. 에어컨 있으면 아무 걱정 말어. 응? 더워도 밖에 나오지 말어. 그냥 집에 앉아서 에어컨 밑에 앉아서 성경책이나 읽어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느니 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좀이 쑤셔 죽겠대. 밖에가 궁금해 죽겠대. 그거부터 고쳐.
늙어가지고 뭐 좀 있으시냐. 그래도 사람을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그럴 때 엔돌핀이 오른답니다. 예? 나도 내일 이제 아침에 10시에 출근하거든요. 밥 먹으러 가는 거지만. 예?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예? 저기 복지센터에 가서 밥을 먹는 건데도 10시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밥바트 밑에 내려가면 갈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야 사드가 어떠니 뭐 중국이 우리를 나쁘게 본다는 등 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등 그런 소리 말고 오늘 가서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그거부터 생각해. 당장 내 앞에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사드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앞에 다가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 돼. 응? 그럼 목사가 목사지 그럼 뭐 목사가 눈사인가? 어떤 사람은 목사를 눈 목자를 써가지고 눈만 밝은 게 목사래. 응? 귀가 밝고 뭐 성도들이 어디 그럼 좋은 얘기죠. 성도들이 어디 아프지 않나? 성도들이 어디 응? 어려운 일 없나? 그걸 밝히는 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목사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목사는 먼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요즘에 성경 내가 며칠 전에 오신 목사님 그것도 충격을 받았어. 목사는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성경만 많이 읽고 말씀 전하는데 신경을 써.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 맞아. 응?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일에 눈 돌리자. 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뭐 허기는 모세는 뭐 늙어서도 다 소명 받아가지고 다 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뭐 80 몇 세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지. 그러지만 특수한 거 빼놓고 평범한 거 그것을 하세요. 괜히 특수하게 하려고 그러면 꼭 말썽이 나. 목회도 특별히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면 사고가 날라고 그러다가도 안 나. 시험이 들려고 그러도 안 들어. 주기도 없는 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열리듯이 땅에서 열린다. 네, 이 말씀 하면 간증을 한번 할게요. 우리 아빠 때 나한테 아주 못되게 하는 인간이 하나 있어. 이름은 안 될게요. 막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85세 넘은 분들이 어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회를 했든 목사한테 그러면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랬더니 응 목사님 그렇게 은근히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느 날 우리 방에 와서 누가 문 열고 들어왔어요. 너 나한테 화해하러 들어왔냐 그랬더니 네 그래. 그랬더니 여태까지 저건 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나 용서해 주시죠 그래요. 그럼 죽인 사람 죽여도 용서해 준다는데 뭐 너무 못해주냐 그랬더니 감격해서 밖에다 뭘 갖고 왔어요. 뭐 밖에 뭐 갖고 왔냐 그랬더니 김치를 자기가 담갔대. 응? 굴을 넣고 사과도 넣고 뭐 하여튼 명품 김치를 담았대. 남잔데. 근데 이거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많진 않지만 목사님 이거 잡수고 마음 푸세요. 내가 대래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가슴이 뭉클한 거야.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래서 막 끌어안고 고맙다. 너 같은 인간도 있으니까 내가 진짜 감사한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떻게 은근히 퍼졌어. 그래갖고 역시나다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근심 걱정도 없고 얼굴도 환하고 남한테 덕 있는 사람같이 보여 내가. 혹은 뭐 쫌팽이 같아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저 사람 진짜 허는 게 목사 같다. 거지 같진 않잖아요. 잘 먹고 다 사는 것 같죠? 잘 먹고 다 사는 것도 없어. 어려워. 그래도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하니까 머리도 까매지고 응? 감기도 들어오다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감기야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들어와. 할렐루야. 내 믿음이야 이건.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맞다. 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설교가 술술술술 잘 나올까. 은혜가 되면 돼.
아니야, 목사님은 원래 옛날부터 부흥 강사라 뭐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 너 여기 무슨 분위기 탈 게 뭐 있어요? 5천 명 있으면 내가 분위기 타지. 응? 5천 명 있는 데서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쪽엔 막 이 신경을 안 쓰고 이쪽만 신경을 쓰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야! 왜 졸아? 그랬더니 이쪽에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고. 이게 자극법이에요, 자극법. 응? 부흥사들이 그런 게 부흥사예요. 예? 자거나 말거나 내려두면 돼. 신경을 나한테 쫙 쏠리게 만들어. 끌리도록 만들어. 끌리도록. 그러니까 예복도 잘 입어야 돼. 아무캐나 막 입고 와서 그냥 할래? 그러면 너나 옷 잘 입어라 그런 소리.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옷도 잘 입으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상대편을 볼 때 아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야지. 지저분해서 무슨 어디 놀다가 온 사람 올라와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거지같이 노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하나님 충성된 목사는 성도들 앞에도 충성해야 돼. 장로님한테도 충성해야 되고 집사님한테도 충성해야 돼.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예?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한테 잘 못해준 사람은 기도나 해주고 나한테 양복이라도 해주고 넥타이라도 사다 주면 관심이 있어져. 아, 저 권사님이 나 지난주에 넥타이가 한 번은 내가 실수를 했어요. 넥타이를 세 개를 사다 줬는데 그날 그걸 메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메고 나왔더니 그 권사님 시험이 들었어. 성도들한테 그러더래. 내가 어저께 토요일날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세 개 저런 걸로 색깔별로 골라드렸는데 안 메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사다 준 거는 그냥 메고 가. 그러면 그 사다 준 사람이 이야 내가 사다 준 거 감 얼마나 기분 좋아. 이게 뭐라고 할까 맞춰주는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충성된 일꾼 써붙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성도들 마음에도 합해야 돼. 그래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충성. 응? 이거 잘하잖아요. 내가 부대 들어갈 때 정문 앞에서 별 달고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 유병소에서 충성 이상 없다 이거예요. 응? 대장님 들어가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소리거든. 그게 충성이거든. 응?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냐 그럴 때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충성하세요. 충성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맡길 때까지는 적은 것부터 잘해야 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직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은 종들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또 신하, 종복, 부하 이 사람도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행하면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요 그 직분을 내가 도로 뺏겼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죠. 디도서 1장 7절에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것에 미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질을 많이 내. 이상하게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이야 그건. 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저 이런 소리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가 또 성직자가 목회하고 성직하다가 죄송해요. 아, 이건 잘못됐다 하면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 여기서 하지 말고 옆으로 나와가지고 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그건 내 인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용서를 빌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서 섞어 대자. 그리고 손을 들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고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시작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상이 없어요. 섞어 대자.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뒤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막 아버지 뭐 그런 회개가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해버려. 한 7, 800명 내가 모였었는데 했더니 머리가 들은 저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우리 목사는 솔직하다. 저런 솔직함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조금 잘못해도 믿자. 밀어드리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몇천 불씩 달라고 그러잖아요. 줬어. 왜? 거짓말 안 한다. 갔다 와서 이렇게 썼다. 부흥회 갔다 와서도 다들 못 들었어요. 부흥회 갔다 와서 11조는 드려. 감사한 거 뭐고. 그랬더니 부흥사들이 전부 다 갔다가 자기 착복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갔다 오시면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이래 좀 큰 데로 가시죠.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 큰 데서 불러야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큰 데로 부를 거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막 큰 데서 부르는데 야, 사례비가 죄송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반은 띄워서 그 교회에다가 줘 그냥. 응? 여기서 쓰시오. 그리고 반 갖고 와서 거기서 11조 띄워서 강대상에 올리고 감수한금 올리고 못 띄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는 안 줘. 그래서 시끄러. 내가 사례비 타서 조금씩 띄워줄게. 왜 다 놓아주고 나는 안 줘. 그래서 당신은 내 편이니까 안 줘도 돼. 뭐 옷 없어? 밥 못 먹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와이프가 없으니까 요새 내가 조금 썰렁해. 오늘도 나오면서 여보 사진에다 대고 여보 오늘 내가 인터넷 복음방송 4시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좀 참고되는 말씀 좀 해주시오. 사진에 대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딴 건 다 좋은데 당신 쓸개만 빼고 다녀. 쓸개. 응? 왜 이런 소리 들었어요? 쓸개 빠진 놈. 쓸개 빠진 놈은 희죽희죽 웃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래,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하지 말고 쓸개 뺀 사람처럼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갔더니 웃으면서 사진에서 잘 갔다 와. 얼마나 은혜가 돼.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아무 걱정도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안 듣습니다.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그러고 돈은 없지만 마음으로 베풀어요. 또 뭘 도와주면 그 사람이 꼭 했고자는 안 합니다.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 심는 대로 거둬. 심지도 않고 거둘라고 그런 엉터리들이 많어. 심지도 않고 거둘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심어야 뭐가 나지. 근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서운 게 자라면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시다. 일꾼은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꾼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in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에 나가면 허당이야 허당. 능력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인데 그것이 충성된 일꾼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일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 청소하고 주인이 어디 가실 데가 없나 하고 살피는 게 일꾼이지. 지가 더 늦게 일어나네. 아,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면 안 돼. 주인이 어디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신발 닦아놓고 응? 그 신발 닦아놓고 그 나가는 길을 잘 닦아놔야 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응? 충성된 일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주인보다 늦게 자고 응? 일은 더 많이 하고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들이 더 먼저 자고 더 게으름을 보려. 그러면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 요거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잘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경꾼. 뒷짐지고 일꾼이 아니고 구경꾼. 응? 교회 와서도 뒤에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틀렸네. 아이고, 뭐,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목사님. 이런 구경꾼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해방꾼도 있어, 해방꾼. 잘 돼가는 교회를 뭐 성교가 어떤 이유고 자꾸 흐트러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일꾼. 일꾼이 있어야 돼. 어디 가나, 어디 조직단체는 일꾼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오늘도 나는 인터넷 복음방송의 일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 아니면 뭐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쳤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재난의 시작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던져 죽겠으며 너희 중 죽게 되어 환난에서 건져주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러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은 충성으로 일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신학교 졸업할 때 뭐 기념패를 해줬는데 거기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뭐 한국에다 두고 왔으니까 뭐 없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정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깨끗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